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남은 시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코스피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라는 이슈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CPI 지표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편으로 좀 긴장되는 장세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CPI 지표가 이제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의 환호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이 예측치로 인해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최근 흐름들에서 뭐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점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금통위에서도 0.25%의 인상으로 베이비 스텝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이 좀 충격은 주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환율의 안정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 환율의 안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는 매도 국면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매도세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고 지금은 당연히 매수 또는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코스닥의 낙수 효과라든가 뭐 개별 종목별의 흐름들에서 뭐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금리가 인상 국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지는 않다 보니 이런 좀 제한된 모습은 있지만 결국에는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구정 이후에서는 또 FOMC 회의라는 이슈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종목들에 있어서 좀 실적 좋은 종목들의 섹터는 좀 모아가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최근 뭐 삼성 M&A 관련된 이슈로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UAE 관련된 흐름들에서 원전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쪽에 대한 수급들도 다음 주에 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쪽 섹터별의 매수세는 유효한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